출발! 메마른 돼지와 동해라! 동을 통! 뭔들 하고 있어? 저 겁없는 꼬맹이 녀석들 홍구멍을 내주지 않고! 여기까지다. 받아라. 누가요? 네가 마지막이냐? 대체 저 빨간 막대기는 뭐야?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은 용서 못한다. 에? 이것도 뭐야? 조그만 녀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어, 이거 따가! 기로로 손톱 무시무시하다 기로! 잘했어 기로로! 저기, 어? 미안해, 나 때문에 천자패를 되찾았으니까 어? 됐어. 난 옥동자 널 믿으니까. 소녀가! 어, 고마워! 아유, 징그럽고 왜 이래! 아유, 그만해! 어라! 넌 이 와중에 여기 앉아서 뭐하냐? 도땅이야? 그런 거 아니거든! 저 녀석의 앉을자 마법에 걸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 하늘나라 공주라면서 앉을자 마법 하나 못 푼단 말이야? 에이, 한심한데! 자자, 이제 그만 발딱 일어나라고! 일어날 기! 됐다! 일어났어! 귀찮은 날파리 같은 녀석들! 모두 해치우고 천자패를 당장 뺏어버리겠다! 건방지 꼬마 원숭이! 너부터 헌구멍을 내주마! 누구 맘대로! 받아라! 벙커스쿠라! 기망을 말한 녀석 맛이었다냐? 오공 언제까지 맞고만 있을 거야? 이제 반격이다! 좋았어! 뭐해라 켄터키!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요의 성인 녀석이! 스크린 펀치! 이 후라이드 치킨 녀석 맛이었다냐? 이놈이 정말! 응?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손오공 씨. 굳어라, 굳을 콕! 몸이 돌이 되고 있어. 이 정도 마법쯤이야 간단하지. 굳을 콕 마법을 푸는 방법은 말이야. 알아? 둘 다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잘했다 토생환. 여 녀석들 콩가루로 만들어주마. 이러러 죽다. 똑같은 수법에 두 번은 안 당한다. 하나 셋 천. 까불고 있어. 천자패! 천자패부터 뺏으세요! 하는 건 나중에 생각해요! 나한테 명령하지 말랬지! 내게 덤빈 놈들을 혼내준 뒤에 뺏어도 충분하다고! 그래도 제 계획은... 이 시덥지 않은 계획엔 더 이상 관심 없어! 한 번만 더 쫑알거렸다간 저 녀석들과 똑같은 꼴을 당할 줄 알아! 할 만한 녀석
감히 위대한 12신만 켄터킹님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 야이 나쁜 나가! 그만두지 못해! 조그만을 상대로 치사하잖아! 기다려라. 이 녀석 다음은 미처리가 될 테니까. 마지막 경고 닦기로.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면 무성기로로 튀어나온 닦기로.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얼마나 무서운 게 튀어나오나 볼까? 받아라! 닦고 스크류 펀치! 기로! 기로로 경고 무시했어 기로. 기로로 정말 하나 딱 기로. 무서운 기로로 변신 기로. 너 무슨 꿍꿍이야? 뭐지? 뭐야 이 괴물은? 저건 전설의 지하미궁 마수? 기로로의 정체가 저... 기로로! 멋있다! 완전 짱이야! 전설의 마수가 대수냐? 덩치만 선반한 게 에이! 이건 안 막아라! 턱다리! 킥! 마셨더냐? 이 녀석이 너의 공격을 막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아이고, 조금 하는군. 하지만 아직이다. 고고 스크류 펀치! 기자! 아니, 기자 이놈! 치, 이래선 도저히 이길 수 없겠어. 최후의 필살기를 써야겠구만. 야채! 나의 필살기다! 뾰족뾰족 활동 공격! 날카로울 예! 어떠니?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해. 대체 저 녀석은... 승산이 없겠다. 여기서 물러나야겠어. 잠깐만요. 제가 금방 새로운 계획을 짤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녀석의 계획 지겹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알량한 계획을 믿었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간사한 토끼야. 더 이상 날 이용할 생각 마라. 지금까지 네가 계획한 모든 핫한 짓거리 하나도 빼놓지 않고 혼세 마음 있게 구할 것이다. 켄터키님, 그것만은... 모든 계획이 망가졌는데 이대로 두고 가시면 저는... 켄터키님! 역시 남을 믿으면 안 돼! 선호궁, 여의필! 지금 풀어줄게! 돌려라, 풀! 해!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아, 내가 쓰려고 했던 마법이 바로 요 마법이었다고. 아이고 참나. 넌 너무 말이 많은 게 탈이라고. 아, 근데 켄터킹은 어디로 간 거지? 끼로로가 해치웠어. 어? 완전 짱이었다고. 끼로로? 끼로로 짱! 끼로로 최고! 고요 빛깔 끼로로! 아, 저 이거 천자패. 내가 어리석었어. 바보같이 토성한 말만 믿고서는. 그치만 날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손오공. 고맙긴. 친구끼린 당연히 서로 믿어야지. 안 그래? 어랑 어랑. 그래. 끼로로가 이상해. 저 녀석은 끼로로. 아니, 전설의 마수잖아. 왜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끼로로가 아니라 전설의 마수니까. 끼로로의 기억은 또 봉인된 것 같아. 그럼 어쩌지? 내 누라냐? 다시 싸워야 하나? 아 맞아! 끼로로의 약점은 이마였지. 조금 미안하지만 한 대만 때릴게 끼로로! 아이고 살살해서 될 상대가 아니란 걸 깜빡했는걸. 미안하지만 봐줄 수가 없겠어. 자 다시 간다. 그만둬. 손오공 삼정. 여길 왜 온 거야? 몸도 안 좋은데 누워있지 않고. 미안해 모두들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도움이 되지 못했어. 이번엔 내가 나설게. 끼로로를 불러낼 방법이 생각난 것 같거든. 괜찮아. 내가 마음으로 부르면 끼로로가 답해줄 거야. 내 마음과 끼로로의 마음 서로를 이어줘. 통할 통!